안녕하세요. 휘둥그레 TV 박성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나 영상으로 그동안 제가 많이 밀어왔죠. 스나의 스텝 그리고 PS G1과 SV98의 비교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흔히 스포 초반, 초창기 피부스터 그리고 완부스터, 칼부스터 그때 제가 스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최근 방송을 하면서 스나를 연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스로 넘어와서 스나의 스텝 일단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돌격분들도 많이 하시는 유스샷. 유스샷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앉기 그리고 걷기 이렇게 두 가지의 유스가 존재하는데요. 보통 언제 앉기를 쓰고 언제 걷기를 쓰는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스나들이 이렇게 중싸움할 때 이렇게 많이 앉아 쏘잖아요. 그죠? 자, 앉아서 쏠 때는 일단은 상대방이 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제가 서서 쏘게 되면은 상대방이 저를 맞출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죠. 근데 제가 앉아서 쏘게 되면은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저를 타격할 기회를 조금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앉기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센때 이런 샌드처럼 제 가슴 밑부분을 엄폐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 물건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박스 같은 것도 잘 없고 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오픈되어 있죠. 저를 엄폐시켜줄 어떤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 유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컷에서 보는 것보다 쌤때를 비유를 할게요. 만약에 상대방이 제가 1문에서 이렇게 쌤을 쏘는데 상대방이 쌤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때기처럼 밑부분밖에 안 보여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안키유스를 해가지고 줌을 했다, 진짜 줌을 잘 해가지고 제가 바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쏘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서 쏘면 맞는 거리를 앉아서 쏘게 되면은 에임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내려와요.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쏘면 되는데 제가 상하까지 조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니까 상하까지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좌우만 조절하면 되는 걷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걷기를 쓰는 거예요. 걷기를 쓰. 와가지고 딱 이렇게 딱 높이만. 아시겠죠? 이렇게 해갖고 딱 쏘는 거예요. 제가 뭐 앞서 유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연습하실 때도 스나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M4나 다른 돌격총을 들면은 속도의 차이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업다운도 그냥 이렇게 방향키를 떼지 않고 방향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걷기만 누르거나 앉기 누르는 거 이거는 유스가 절대 아니죠. 항상 유스는 방향키를 떼면서 걷기나 앉기를 쭉 눌러야 돼요. 쭉 방향키를 떼면서 눌러야 나가요. 나갈 때는 유스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앉기와 걷기 유스의 차이점은 이렇게 상대방이 엄폐를 하고 있을 경우에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상하의 높낮이가 필요 없이 좌우만 조절해도 되는 걷기, 이렇게 걷기 유스를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안키우스는 그냥 이렇게 중싸움 할때 상대방 스나한테 이제 제가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길게 나와서 딱딱 이런 식으로 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점프샷을 보여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샷이기도 하고, 다만 이게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스나이스일 때가 2004년에 스포를 시작해가지고 약한 2년 정도를 스나를 했어요. 그때 피부스터 쓰고 뭐 완부스터 쓰고 칼부스터 쓸때 제가 스나이스였는데, 그때 그냥 스나가 멋있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게임을 시작할 때 희한했거든요. 제가 또 다니는 PC방에 어떤 형이 스포를 하는데 그 데캠 큰 탱크에서 점프샷으로만 4명을 잡은 거예요. 그때 그형 보고 좀 뭐랄까 스나에 빠진 거죠. 그때부터 점프샷을 많이 연습을 했고, 이게 지금 점프샷이 조금 뽀록이다 아니면은 조금 운이 재수가 좋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점프샷도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면은 늘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 점프샷을 좀 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어떤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프샷도 과정이 있어요. 습관 같은 게 습관, 탄이 튀는 습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눈통을 깔짝이로 체크를 해요. 체크하는데 점프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오죠.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도 오른쪽으로 튑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또 갔다가 돌아오면서 탄이 평소보다 오른쪽으로 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탕 쏜다. 탕 쏜다. 보시나요? 보시죠? 돌아올 때제 에임보다 더 우측으로 튑니다. 이게 정확한 그 주기는 아닌데, 제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탄이 튀기 때문에, 옛날에 스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에임이 점프 갔다가 돌아올 때 살짝 이렇게 쏜다는 거 알까요? 이렇게 돌아와서 한 이쯤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이 오른쪽으로 튀니까 상대방이 맞겠죠. 여기다가 주문을 하고 쏘면.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에임을 어떻게 하냐면,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에임을 더 길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빼주는 거예요. 길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점프샷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몸을 다 내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급한 상황, 상대방이 이쪽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제가 모습을 다 내보이면은 제가 죽잖아요. 상대방이 반응을 못하게 깔짝. 물론 거리가 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성실한 샷을 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맞는 범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축구로 예를 들면은, 골키퍼가 상대방이 1대1 찬스예요. 골키퍼는 최대한 골대의 각을 줄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 눈에는 찰 곳이 없게끔 앞으로 전진해갖고 타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서 근접에서 점프샷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계단을 맞추는 건 진짜 힘들어요.
한 번씩 진짜 이거는 저도 뽀록으로 잘 맞지. 이 정도 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유스샷이나, 덕기유스, 안큐유스샷으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프샷은 상대방이 어떤 곳을 푸시할 때 제가 모습을 다 보이지 않고 깔짝이 샷으로 잡을 수가 있을 때 이럴 때 쓰시면 좋고요. 마세이나 이렇게 궤돌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펑펑 쏘거나 그럴 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스나를 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스타에서도 이영호가 자까지 챙겨 다니거든요. 키보드의 위치, 모니터의 높낮이, 그리고 위치, 저랑 간격들, 그리고 의자 세팅, 뭐 진짜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까지 잘 맞을 때의 기억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물론 이게 뭐 PC방 유저분들은 그런 게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귀찮겠지만 진짜 내가 스나를 잘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내가 이날은 되게 스나를 잘 쐈는데 이런 감각들을 유지해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싶으시면 정말 잘했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쏘는 것들이 일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어떤 맵이든 뽀록이 터져가지고 스나를 잘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고점 샷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점 샷이라고 할수 없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제가 고점 샷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유스 고점 샷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클전에서 고수를 하는 분들, 그리고 공방에서 딱 봐도 스나로 이름을 좀 날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 무조건 씁니다.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 샤프트 알려드릴게요. 일명 유스 고점샷이라고 부르는 건데, 유스 고점샷은 이렇게 먼저 유스로 나갑니다. 딱 나가요. 나간 다음에 빵빵 쏘고 뒤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거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러냐면 스나 같은 경우에는 한발 쏘고 딜레이가 길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에 상대방이 저를 뭐 1초 샷을 놓을지 그 텀을 이용해 가지고 저를 잡을지 그거는 제가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갖고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제가 중싸움을 나갈 때 안큐스를 나간다, 길게 또 길게 나가는 이유, 상대방 스나한테 안 맞기 위해서. 즉 유스 고점샷도 제가 유스를 써서 한발 쐈을 때 다음 타격 시까지, 다음 총 쏘는 시간대까지 회피를 하기 위함입니다. 회피. 이거는 유스랑 고점을 조금 숙달되신 분들이 사용 가능하신 건데, 유스를 밟은 상태에서 한번 쏘고 빼고, 쏘고 빼고, 쏘고 빼고. 이런 식으로 무한 유스 고점이죠. 무한 유스 고점. 솔직히 이제 스나를 지금 배우시고 고점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텝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일단 먼저 유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나가고 돌아오고 나가고 돌아오고 나가고 돌아오고 이런 연습을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잘하면은 뭐 공방이나 어딜 가나 이 사람은 초반에 조금 솔직히 똥을 싸가지고 오버셋을 해도 스텝이 그렇게 좋고 상황 판단해갖고 좀 백업이나 이런 게좀 괜찮고 하면은 절대 뭐라 안 합니다. 계속 지켜봐요. 뭐 계속 똥만 싸면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는
잘 써오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습 한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앉기와 걷기. 앉기와 걷기. 앉기와 걷기. 걷기. 말 그대로 아까 뉴스 고점도 걷기로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나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발한발 중요하기 때문에 한발한발 순점으로 상대방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지 않아야 돼요. 깔짝 쏘고, 깔짝 쏘고. 원래 뭐 아시겠지만 뭐 전쟁 영화든 현실에서 군인 스나이퍼들 보면은 본인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는 게 스나이퍼잖아요, 그죠? 그만큼 한발 쏘고 딜레이가 길기 때문에 그 딜레이 시간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쏘고 다음 장전 시까지 시간을 버는 행동이죠, 지금 다 전부 다 뉴스를 하고 나서도 돌아오고 이 스텝이 좋은 점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점프샷도 깔짝이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세련된, 이건 뉴스가 좀 짧았는데, 이렇게 길게 나가서, 한 발에서 그냥 바로 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고점은 점프한 상태에서 이렇게 쏘는 건데, 뉴스는 정확하게 뉴스 딱 정지 상태에서 쏘고 바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만큼 정확한 게 어딨어요, 그죠? 뭐 제가 일단 스나를 든 지도 오래됐고, 너무 이제 오랜만에 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지금 좀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께 전달이 일단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암키우스, 거키우스 차이점. 흔히 아까처럼 거키우스는 이렇게 높낮이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좌우만 이렇게 쏠수 있게끔. 그리고 일단 쏘시다 보면은 이제 고수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내가 앙키우스를 잘 쏜다, 거키우스를 잘한다,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일단 보시는 분들은 일단 아무래도 스나에 대한 어떤 스텝이나 좀 고급반까지는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해봤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뉴스로 아니면 짧게 그냥 짧게 이렇게 싹 짧게 이렇게 짧게 쓴 끊었습니다. 지금 새벽이라 목이 좀 잠겨가지고 제가 말도 좀 많이 더듬네요. 일단 이번에 영상을 좀 늦게 올린 만큼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이 뭐였죠? 1번이 유스샷, 앉기,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고점샷. 에임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막할 필요는 없어요.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틈에 이런 식으로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 보이는 곳에 이런 식으로 쏘면 됩니다. 또딱쏠 때가 어떤 타이밍이냐면 딱 제일 높은 지점 올라 스탱 쏜다는 느낌. 하나 둘빵 하나 둘빵 마지막으로 유스 빼기 유스 빼기 유스 빼기 이렇게. 이게 이제 고점의 진화 버전인 거죠. 사실상 M4는 이렇게 스텝을 안 쓰기 때문에 스나들만 할수 있는 스나 고유의 전용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손캠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 찍는데
앞서 혹시 제가 일단 세 가지 스텝 말씀드렸는데, 유스, 그리고 점프샷, 그리고 유스 고점샷, 마지막에 이것까지.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이라도 좀 최대한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